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이를 무치지 않고 볶아볼 거예요. 오이를 동글동글하게 먼저 썰어주시고요. 그런데 제가 오늘 오른 손목을 다쳐가지고 좀 어색하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. 그 오이를 15분 정도 소금에 절여주시고요. 예,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라면은 잘 절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네. 다음에는 요 물에 씻지 않으시고요. 거즈나 망에 오이를 넣고 물기를 짜주시면 돼요. 예, 다음으로는 팬에 기름을 두르시고요. 예, 여기에 마늘과 오이와 다진 파를 넣고 볶아주시면 돼요. 너무나 간단하죠? 다른 양념은 절대로 안 하셔도 돼요. 오이가 지금 소금에 절여진 상태라 간이 돼 있을 거예요. 예, 그래서 볶아주시고 불을 끄시고 다 됐으면 팬에 그냥 두시면 안 되고요. 얼른 다른 접시에 펼쳐서 식히시면 돼요. 그래야 오이가 쓰지 않고 압박되면서 맛있답니다.